자, 그러면요, 오늘 ETF 흐름도 보면서 장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예, 오늘은 제 보디가드 데리고 출근 방송 아, 왔었습니다. 뵙습니다. 네네네, 듬직하죠? 예, 네. 후배지구. 쫄았어요, 제가. 자, 우리 또 후배님이 보시는 네. 오늘 방송에서 더또 멋진 모습 보여주셔야 되지 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않는 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보는 시장 지표들 먼저 좀몇 가지 살펴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ETF 마켓워치인데 뭐 파생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제 전공이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어제 제가 베이시스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센터장님? 네, 네. 기억납니다. 베이시스 그때 어제 뭐 약간 컨탱고. 예, 약간 컨탱고였잖아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제가 NH투자증권 HTS를 좀 켰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난 거 키셔도 되는데. 네, 예.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도 키긴 하는데 좀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네. 켰고요. 어제 베이시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플러스 0.05였거든요. 오늘 얼마까지 플러스가 났죠? 0.65네요. 0.65까지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게 고무적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선물 차트인데요. 아마 이날이 1월 27일 겁니다. 이때 미결제 약정이 밑에 보시면 이 차트가 미결제 약정인데요. 네.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투자자의 선물 매매가 활성화됐었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방향성 매매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신규 포지션이 매도로 잡혔다. 그래서 제가 이날도 말씀드렸던 게 아, 제발 방향성보다 선물 미결제 약정 감소가 중요합니다. 미결제 약정 감소가 했다는 것은 드디어 하락 배팅을 했던 애들이 했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지만 지금 다행스럽게도 미결제 약정이 상당 부분 축소됐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문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화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월 15일 하루 빼고는 계속 선물 사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매일이네요. 예, 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아마 만기 누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한때 5만 계약 이상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3만 3천 계약 순매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직 외국인들 쪽 특히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강했던 외국인들 쪽에서 100기를 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뭐 많이 먹었으니까 100기를 든 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갈 선물 포지션 쪽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털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현상 차장님이 기계적인 수급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계적인 수급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매매고요. 그렇죠. 예,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와 차익 거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계적인 매매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비차익 거래를 의미합니다. 비차익 거래는 바스켓 거래, 코스피는 15개 종목 이상, 코스닥은 10개 종목 이상을 한꺼번에 사거나 팔 때 반드시 비차익 거래를 찍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방향성 매매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비차익 거래냐 아니냐. 비차익 거래가 아니라면은 정말 손으로 주문 냈던 그런 뭐 네. 약간 액티브한 나는 네. 이 종목이 좋아 이 종목이 좋아 이런 성격의 매수가 될 수 있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찍혔다면 그냥 바스켓으로 확 싸버리는 그런 기계적인 매매거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예, 오늘 외국인들이 예, 비차익 거래로 3,500억 샀어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제가 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3,500억 갑자기 비차익 거래로 바스켓으로 훅 샀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드리진 못하지만 네. 오늘처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샀다라는 것은 한국장이 여기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줄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좀 낮은 가격대에서는 기계적인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 그러니까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점에서 아직 좀 더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니겠냐, 혹은 하락의 강도는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도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내릴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락보다는 그래도 중립적으로 보면서 네. 시장 방향을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예. 되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옵션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네. 옵션은 크게 보면 콜 옵션과 풋 옵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콜 옵션은 상승에 대한 배팅, 풋 옵션은 하락에 대한 배팅이라고 볼 수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풋 옵션을 엄청 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얘들이 하락에 배팅하는 풋 옵션을 사고 있네.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은 아래쪽이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걸 금액으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바꾸면은요. 오히려 매도예요.
자, 옵션이 수량으로는 매수인데 금액으로는 매도다. 이 말의 의미는 싼 옵션은 엄청 샀는데 여기서 싼 옵션이라는 것은 행사 가능성이 낮은 옵션.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풋옵션은 많이 샀는데 이미 ATM이나 ITM, 인더머니까지 들어온 옵션, 풋옵션들은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선물 매수 포지션과 동일하거든요. 동일하다. 네, 그러니까 옵션 시장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뭐 여기서 이제 좀 길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저는 뭐 괜찮게 오늘 뭐 우크라이나 사태 터져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저의 의지입니다. 네. 예.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과 옵션 모든 방향이 네. 아래보다는 현재 위를 향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옵션 누적 포지션으로 봤을 때 5만 계약 매도 때리고 그리고 3만 3천 계약 순매도인 상태니까 이걸 보고 아 위쪽으로 배팅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더 나쁘게 보진 않는다. 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더 나쁘게 보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긴 얘기를 했지만 그냥 보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 베이시스 보시고요. 네. 이거는 아마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인버스 2X ETF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지표니까 뭐 저는 뭐 ETF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ETF 관련된 얘기를 좀 뭘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게 왜 무거운가 생각했더니 오늘은 3프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마침 저희 삼성자산에서도 최근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 요즘 금리 인상기인데 어떤 ETF 사야 됩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어떤 ETF가 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자, 오늘 나온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예, 금리 인상기 ETF 고민, 에너지, 금, 리츠에 답이 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뻔한 대답 같기도 한데요. 그 대신증권의 보고서를 인용을 했어요. 과거의 금리 인상이 언제였냐? 2004년부터 2006년이더라. 이거는 저희도 많이 쓰는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경제 국면이 과거 언제랑 비슷하지? 2010년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2010년에 많이 올랐던 ETF가 뭐지? 많이 빠졌던 ETF가 뭐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ETF로 자산 배분하면 좋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로보 어드바이저예요. 로보 어드바이저의 매크로 지표를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나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좀 그 볼릭을 좀 처리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에 강세를 보였던 ETF는 중남미 ETF였대요. 예, 그때만 해도 뭐 아마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 ETF였을 거고요. 그때 중남미 브릭스란 단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중남미 ETF 뭐지? 알고 봤더니 에너지. 페트로브라스. 브라질 그런 종목들이 그때 주가가 좋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시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에서는 에너지. 실제로 지금 원유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예, 에너지 ETF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드. 골드. 골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수단이거든요. 2004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2004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채권 ETF나 테크, 반도체, 바이오 ETF는 좀 약세를 보였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저희 코덱스 자료이기 때문에 코덱스라는 브랜드를 숨겼습니다. 혹시 뭐 보시는 분들이 뭐 너희 상품 설명하러 왔냐 그러실까봐 그냥 그 정도 아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거기에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삼성에서는 그래도 선진국이다. 제가 어저께 센터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맷집 좋은 국가를 사야 되지 않겠냐. 미국, 네. 그래서 S&P 500 토탈리턴 그리고 S&P 산업재. 산업재니까 좀 에너지랑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츠 탄소 배출권. 그리고 골드 선물.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여기 아마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탄소 배출권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 아닐까. 아마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이 또 커머더티와 또 연동되는 에너지 커머더티와 연동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대신에 탄소 배출권 그리고 골드 대신에 골드 선물 그리고 뭐 금리 인상기에는 임대 수입료 향상이 기대되는 리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막 찾다 보니까 글로벌 ETF 중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 파이터요? 예.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예. 글로벌
그 ETF 중에서 iWin이라는 티커를 쓰는 거고요. 저런 데는 티커를 Fed 같은 걸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인플레이션 바이터면. 네. 근데 최근에 봤던 또 재미난 네. ETF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ETF가 있는데요. 티커가 뭔지 아세요?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네. 한번 맞춰보죠. SOS 뭐 이런 건가요? 사이버? 버그였어요. 버그. 버그. 아. 네, BUG. 와, 그런 거 보면서, 네. 아, 우리도, 아, 코덱스 뭐, S&P 500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티커로 하면 참 재밌지 않을까. 미아리 가서 장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머리 터질 거예요. 치킨 ETF를, 아, 이걸 어떻게 코덱스니까 K, 뭐 C 치킨이니까 CK 아 제가 창규니까 CK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에서는 ETF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임폴리오만 치시면 그 뒤에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아 네. 특히 모바일로 보면 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레버리지 상품은 뭐 예를 들어 나스닥 100 레버리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레버리지인지 인버스인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한국도 좀 티커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ETF에는 도대체 뭐가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일단 업종별로 해봤더니 SM마이너. SM마이너. 그러니까 골드마이너. 그러니까 금 채굴업체. 네. SM마이너가 20%. 커머더티. 네. 역시 금리 인상기에는 상품이 최고야. 그리고 랜드 디벨롭.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홈빌더 약간 뭐 예, 부동산 개발 예, 부동산 업자들. 그리고 커머더티 리츠. 아마 커머더티가 네. 붙은 이유는 아마 뭐 콩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게 아니면 밀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것을 커머더티 리츠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밑에 있는 또 리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직방 같은 그런 뭐 부동산과 테크가 결합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제가 그래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이거는 앰플리파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거니까 전 종목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그냥 키워드만 보세요. 가장 비중이 많은 게 골드예요. 네, 골드 역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골드가 최고다. 네. 그래서 아니 지금 골드 말고도 뭐 가상화폐 얼마든지 있는데 왜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안 넣었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아.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골드와 같은 전통적 해지 수단과 비트코인과 같은 또 새로운 해지 수단,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동시에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두 개만 뭐 비중을 합치면은 거의 뭐 골드랑 비트코인이 거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머더티 그리고 리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차지하면서 역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뭐 골드와 같은 전통적인 자산 아니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뭐 가상 자산 이런 것들 그리고 커머더티 그리고 리츠가 최고더라라는 것을 이 ETF를 통해서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한국 ETF만 하기에는 너무 뭐 주제도 좀 편협할 그렇죠. 뿐더러 또 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혹시 제가 ELS도 준비했는데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ELS요? 네.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ELS 센터님 많이 하시나요? 아니, 많이 하죠. 예, ELS는 구조화 파생상품이라고 불러서 어떤 네. 특정한 지수대에서 그 자산이 움직일 경우에는 약정한 쿠폰을 주는 상품을 ELS라고 주식연계증권이라고 예, 주식연계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파생상품을 분석할 때 ELS 시장도 많이 분석을 했었고 또 ELS가 좀 어느 정도 그 가두리 뭐 내에서는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다 보니까 뭐 그렇진 않지만 약간 중위험 중수익 뭐 이런 개념으로 ELS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은 ELS만 계속 하셨던 분들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뭐 ELS를 선전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좀 네. 재미난 ELS가 있어서 좀 캡처를 떠갖고 왔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예, 혹시 종목이 보이시나요? 테슬라. 테슬라와 예,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AMD, 디바이스. 예. AMD. 이 두 종목의 주가를 기초로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쿠폰을 주는 상품인데요. 처음 스타트업이 85예요. 8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테슬라와 AMD 주가가 100인데 100인데 3개월 뒤에 15% 이상 안 떨어지면 얼마를 주는 상품이냐면 20%를 주는 상품이에요. 저기 분기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 3개월마다 이제 조기 그 상환 기회를 예, 부여를 하고 그리고 넉인 원금이 손실 나는 구간은 그 기준가 대비해서 40, 즉 마이너스 60%가 됐을 때 그때 손실이 나는 상품이에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야 너무 위험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나 AMD를 기초로 해서 ELS를 짰더니 무려 쿠폰이 20%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참고로 지금 보여드렸던 건 NH증권 거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건 키움증권 거거든요. 테슬라 AMD 연 22%, 테슬라 엔비디아 연 20%, 테슬라 AMD 25%, 테슬라 AMD 29%, S&P 500 테슬라 18%. 그러니까 굉장히 그 테슬라를 기초로 한 ELS들의 쿠폰이 너무 높더라고요. 저 얘기는 테슬라가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맞습니다. 걸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히 ELS라는 게 원래 빠질 때 이 정도까지만 안 빠지면 수익이 준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통 종목형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는 한 가지,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해외 종목형으로 이렇게 ELS를 구성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인기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테슬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쿠폰을 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으니까 테슬라가 15% 이하로만 빠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20%를 준다. 네, 맞습니다. 이거면 테슬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상이면 됩니다. 이상이면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빠지면 그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예를 들어 3개월. 네, 3개월이고요. 3개월 내. 그러면 중간에 한 50% 빠지면. 50% 빠졌다가 조기 상한 평가일. 평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 평가일에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딱 예를 들어 3개월 후로 만약 하면 90일 후에 네. 정확하게 얼마인지만 있으면 되지 그 네. 중간에 얼마가 됐든 상관은 없다.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빠지지 않으면. 근데 그 너무 많이 빠지지 않으면이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여기 이 문구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혹시 화면 보시면 40너긴이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예, 40너긴이라는 문구가 보일 테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준가가 100인데 마이너스 60%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란 뜻입니다. 최대 연 25%라는 거는 예를 들어 3개월이면 저거의 4분의 1을 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뭐 8% 주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6%구나, 6%. 네, 네, 3개월이면. 그래서 이제 이게 블랙스완과 같은 특히 테슬라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AMD 이런 것들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네. ELS를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요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해외 종목과 관련된 변동성이 얼마나 커졌길래 이 정도의 쿠폰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되짚어보라는 말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니까 ELS를 권한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절대 아니니까 뭐 그거는 뭐 저를 믿고 그럼 저거는 네. 예를 들어 저걸 가입한 사람들이 죄다 돈 벌 수도 있잖아요. 네, 죄다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이 나오는 구조예요? ELS는 이제 발행자가 있고 운용자가 있는데요. 네. 이런 해외 종목형 운용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증권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권사와 백투백이라는 수합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야, 이런 바운더리에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얼마의 쿠폰을 너희가 줘? 그리고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면 손실은 우리가 이만큼 지불을 할게 이렇게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 있는 운용자들은 이제 테슬라와 AMD 주식을 가지고 그 델타 헤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쿠폰에 맞춰서 그 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몇 주를 사고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몇 주를 팔고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걸 보통 저희는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금융공학적인 그 기법들을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네,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많이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작은 위험까지 이렇게 감안한 그런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네. 어쨌든간에 최근에 이런 파생 상품도 많아지면서 네. 공학도들이 증권사들에 많이 들어온 게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또 ELS가 지금은 종목형 ELS니까 종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수형 ELS는 선물 갖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 가격의 움직임 제가 아까 베이시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었고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뭐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또 ELS랑 연계됐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저는 뭐 관찰하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드린 거지 절대 뭐 지금 뭐 ELS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테슬라 ELS가 대박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발 네. 제발 네. 오해하지 가려서 예, 가려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자산운용은 ELS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LS까지 설명을 좀 마지막에 주셨는데 뭐 네.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딱히 이건 살려면 이것도 또 뭐 무슨 자격이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ELS 같은 것도 아마 고난도 금융상품에 그렇죠? 해당되기 때문에요. 네. 숙려기간도 필요하고요. 예, 네, 숙려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전화가 옵니다. 아, 또 그 사이에 해외에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ELS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화도 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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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그런 안전장치들도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제발 가려서 대부분의 분들은 뭐 하실 일이 아마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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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